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경제사회연구원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. 오늘은 그 재상열전 15번째 정광필이라는 인물을 알아보겠습니다. 정광필은 사실 사극에는 제법 등장을 하지만 그 크게 이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근데 실록을 통해서 보면 세종 때 이후에 소위 말해서 명재상 혹은 현상이라고도 그러죠. 뛰어날 현자를 써서 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현상으로서 정광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.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노사신이나 어세겸을 살펴보았지만 그 두 사람은 그 자질면에서는 뭐 진짜 제가 볼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시대를 잘못 만난 거죠. 그 바로 이제 이어지는 시대가 이 정광필 시대인데 정광필은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의정부 좌참찬까지 지낸 그 정난종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제 그 재주도 많고 왕실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이제 그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. 그리고 세조 8년에 태어나가지고 성종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군 때는 정광필이 이제 벼슬에 나아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일을 겪을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 무렵에 정광필이 이제 무슨 공부를 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때가 이 훈구와 사림이 이제 점점 갈라지기 시작하던 이제 그런 때거든요. 근데 이제 정광필은 그의 신도비를 보면 저 춘추 좌시전, 즉 좌시 춘추하고 주자가 이렇게 자치통감을 정리한 자치통감 강목, 즉 역사를 이제 좋아했는데 요 두 성향이 조금 다르죠. 이제 춘추 좌시전은 좀 더 이제 임금을 지향하는 쪽이라면 이미 주자가 손을 본 자치통감 강목이란 책은 좀 더 신화 위주예요. 그러니까 아마 이 공부 자체를 이미 이제 정광필은 두 개를 이렇게 같이 한 거로 보이는데 집안은 사실은 뭐 정난종 아들이니까 대표적인 이제 그 훈구 집안이었죠. 벼슬길에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성종 23년이니까 이때면 거의 뭐 성종 말기죠. 말기고 이제 그리고 연산군 시대 한 10여 년을 맡게 되는데 이때도 이 홍문관 직제학이라고 하는 요직에 오르게 됩니다. 그건 물론 당연히 실력이었겠죠. 그래서 이때 이제 연산군은 사실 자기한테 간언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이제 그 귀향을 보내고 이럴 때였는데도 연산군이 사냥하는 거 너무 탐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부드럽지만 곱게 간언했다가 지금의 충청도 아산이죠. 아산으로 이제 귀향을 가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1506년에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반정이 일어나자마자 사실 이제 정광필은 양쪽 날개를 다는 셈이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정광필은 훈구 집안이면서도 사림들하고도 가까웠어요. 그래서 중종 초기에는 뭐 그냥 무섭게 저 진급을 거듭합니다. 뭐 바로 중종 2년에 이조 참판, 중종 3년에 병조 참판, 대사헌, 뭐 한성 판윤, 그다음 뭐 예조 판서, 이조 뭐 두루두루 뭐 거치지 않는 게 없죠.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정승으로 가는 길도 정해진 셈이었고 게다가 중종 반정 공신 중에 한 사람 중에 이제 성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성희안이 일찍부터 이 성희안도 상당히 이제 그 훌륭한 신하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정광필이야말로 정승감이다. 미래 정승감이다. 이렇게 해서 뒤에서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, 중종도 좋아해서 이제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10년도 안 돼서 우의정을 거쳐서 좌의정에 오릅니다. 그 실록을 보면 정광필은 말수는 적었다고 합니다. 말수는 적었는데 국가의 중대 사안이 있을 때는 뭐 조금도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뭐 전형적으로 이제 뛰어난 정승들이 보여주는 언과 행의 모습입니다.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잘 그 지내온 것 같은 그 정광필 관리 생활이 그 중종 때 처음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은 1519년 즉 뭐냐면 기묘사화가 일어나면서입니다. 그 당시 상황을 그 정광필 신도비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기묘년에 두세 명의 신하가 거짓으로 벌레 먹은 나뭇잎과 참서, 이 거짓 그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후궁 경빈 박씨를 통해 몰래 그 임금의 귀를 의혹시켰다. 그리고 밤에 신무문, 신무문이라는 게 이제 북쪽에 있는 문인데요. 글로 이제 비밀 보고나 이런 게 다 신무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신무문을 열고 편전에 입대하자 임금의 위엄이 진동하여 앞으로 재앙을 장차 예측할 수가 없었는데 어떤 이가 말하기를 그래도 조정의 대사를 수상
즉 영의적 정광표를 말하죠. 수상이 알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정광필을 불러가지고 김여사와의 어떤 내용을 알리니까 그 정광필이 임금 앞에서 만 번 죽기를 무릅쓰고 이 젊은 저 사림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. 이렇게 하자 중종이죠. 상이 진노하여 일어나 버렸다. 이에 공이 상의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가면서 눈물이 말을 따라서 줄줄줄줄 흐르자 상 또한 느껴 깨닫고서 마침내 부어를 너그러 했으니 이런 공의 힘이다 라고 했지만, 그러나 결국은 바로 이어져서 이 조광조가 사실 이제 조광조는 이제 권력을 너무 우습게 본 면이 있었죠.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중종이 죽이게 되는데, 이때도 사실은 이제 죽여서는 안 된다고 땅에다가 막 그 머리를 찧어가지고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. 이건 사실은 어떤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그 후배, 특히 이제 자기가 노선은 사실 같지는 않았죠. 자기는 기본적으로 훈군데 그 사림의 아주 그 제일 이제 영수라고 하는 조광조에 대해서 그 정광필 자신도 보면 그렇게 다 동의한 건 아닙니다. 동의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조정에 다른 의견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, 선배 정치가로서 이제 그걸 막아준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확실히 그 정광필은 참 오랜만에 나온 그릇이 크고 뜻이 바른 그런 재상이었습니다. 정광필이란 사람한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위기는 뭐냐면 그 지금도 이제 이 사극에 많이 나오는 김할로. 예, 권간의 대명사죠. 이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흔들어대는 간신이라고 해서 권간이라고 그러는데, 이 김할로하고 이제 충돌하게 돼요. 원래 이제 김할로는 이제 아직 후배였죠. 한참 후배였는데, 그때부터 이제 김광필은 저 김할로는 저건 아주 간사한 사람이다. 이렇게 했는데, 이제 김할로 아들이 그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중종하고 인척이 되죠. 인척이 되면서 이 차곡차곡 권력을 이제 키워오는 건데, 그 권력이라는 건 당연히 부당한 권력이죠. 후궁이나 공주나 뭐 이런 걸 끼고서 이제 크는 권력이라는 것은 정상적일 수가 없고, 그때마다 이 김광필이 비판하고 압력을 가하면 따르지 않고 이러면서 이제 김할로가 굉장히 이제 앙심을 품었던 사람이 바로 정광필이었습니다. 김할로가 이렇게 저 유배를 가 있을 때 일부에서는 그를 풀어주려고 이렇게 했지만 정광필이 그거를 저지시켰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 김할로로서는 복수심을 품었겠습니까? 결국은 이제 이런저런 이제 공격을 가해가지고 실권을 가진 이제 김할로가 정광필을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영의정에서 물러나서 중추부 영사가 되고 또 얼마 후에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. 이건 뭐 전형적인 그 임금의 어떤 신뢰를 잃었다기보다 그 신하들 사이에 그 권력 투쟁에서 패배한 거죠. 근데 다행히 이제 유배 가고 나서 6개월쯤 돼서 그 김할로 세력이 패망을 하죠. 그 정광필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서 중추부 영사를 맡는데, 그때 이제 이 장면을 이 신도비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. 아마 우리 역사에서 이런 식으로 쫓겨갔거나 물러나 있던 정승이 다시 서울로 들어올 때 이 서울 도성의 반응을 기록해 놓은 거는 그 오리 이원익 선생, 우리가 아마 이제 한 두어 번 있다가 살펴볼 텐데, 오리 이원익과 아마 정광필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아무리 옛날식 정치를 하더라도 여론과 이 정치가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이 대목을 읽어보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. 자, 서울로 들어오던 날에 도성 사람들이 발도둠을 하여 구경하느라 저잣거리가 텅 비었으니 마치 사마광이, 그 자치통감 쓴 사마광이죠. 사마광이 낙양에서 궁궐로 나아오던 때에 조야가 목을 빼고서 그가 재상으로 복직하는 것을 바라보았던 것과 같아. 그러니까 사마광에 거의 비유를 했습니다. 아마 역사를 또 좋아했기 때문에 정광필이 아마 그렇게 비교를 한 것 같고요. 그러나 갑자기 질병에 걸려 일어나지 못했으니 그 중종 33년 1538년 12월 이제 갑신일에 세상을 떠났는데, 그때 그의 춘추 77세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때로서는 상당히 이제 많은 나이죠. 그리고 그 험한 그 시기를 한두 번 정도 어려움을 겪는 것 말고는 다소 좀 무능했던 그 중종을 그래도 잘 보필해 가지고 중종 시대를 치욕과
아주 이렇게 폭정으로 점철되지 않게 만든 그런 재상이 바로 정광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 정광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바르고 곧았어요. 정직이죠. 그러면서도 정광필은 이 관리로서의 능력, 이제도 뛰어났고 또 인품을 겸비해서 항상 이 좋은 신하, 좋은 부하를 들었으려 하고 그렇지 못한, 곧지 못한 신하들은 그 막아내려고 늘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나라의 중대한 일을 당해서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았던 그런 재상이 정광필입니다. 그래서 그 여러 재상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지금 세상에 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정광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어디 가서든 이 정광필을 조선 중기 최고의 정승 중에 한 명이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또 보게 될 텐데 바로 이 정광필이 이제 이중경이라고 하는 또 정말 조선의 큰 재상을 또 길러내고 보호하고 그랬던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런 면에서도 이 정광필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. 사실 또 정광필이 저렇게 명재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당쟁 이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적어도 이 당쟁이 시작되면 그 무슨 사원부나 사관원에서 목소리 높이는 이런 그 신하들은 많이 나와도 좋은 신하들 많이 나와도 재상 쪽에서는 훌륭한 재상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.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조건에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런 시대 상황을 잘 타고 나서 그 명재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정광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